여러분 지금 또 하나의 모드로 제가 제 방에서 촬영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 왼쪽 스크린에 보이고 있는 카메라에 한번 제가 지금 제 제품 iStudio라는 것을 하면은 이렇게 그 M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새로운 그 스마트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장면을 보이고 있는데요. 이 장면은 실제 제가 이런 데서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습니다. 만약 이런 장면으로만 계속하면은 굉장히 그 설명이 어려울 텐데 이렇게 바꾸게 되면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. 이 장면이 이렇게 변하면서 분위기를 바꾸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로 가게 되는 것이죠. 이 M스튜디오의 기능은 이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다양한 비디오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도 뭐 여러 장면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노트북에서 보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이것은 그 스마트 강의, 스마트 장치에 보이는 강의 장치다 이렇게 해서 리얼타임이고 모든 게 바로 되는 거죠. 또 이 장면에 나오는 게 그 이 비디오를 보는 것이 그 라이브 렉처, 교실 듣는 것 이상 된다. 그 레코딩 스트리밍이 다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. 여기 이제 학생들이 여기 보일 수도 있겠죠. 여기다가 제가 지금 보이는 스크린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M스튜디오 스위처가 이렇게 약면에 있게 되고 또 여기에 씬 장면이 변화되는 메뉴로 존재하게 됩니다. 이렇게 그 다양한 씬을 보이면서 강의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아름다운 것을 만들 수 있다. 여러분도 이렇게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광복절 태극막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여러분 새로운 스마트 시장의 세계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마음껏 나누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라고 이렇게 멀티플 스위처 믹서 기능을 가지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방식을 다루면서 개발했다.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멋진 세상의 이야기를 남길 수 있게 됐다는 의미에서 오늘 잠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새로운 아이스튜디오 많이 사랑해주세요.